동대문 스타일의 컵라면 짜장 볶음밥 만들기. 오늘은 유행에 뒤처진 쿡쿡이가 몇 년 전 유행했다고 알려진 동대문 스타일의 컵라면 짜장 볶음밥을 해볼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라면 스프가 들어가니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컵라면 짜장 볶음밥 만들러 언능언능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요리 스타트. 작은 용량의 짜장 컵라면 면을 용기에 넣고 부셔줍니다. 저는 동네에 짜장 범벅이 있어서 요친구를 해봤습니다. 쌍문동 깜장 물주먹의 파워를 면에게 보여줍니다. 컵라면 용기에 깜장 물주먹의 홍군형 난 면을 넣고 스프도 넣어줍니다.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 면이 잘 불어나게 섞어줍니다. 쿡쿡이 구독자도 면발처럼 잘 불어나야 할 텐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 한 개를 넣고 후라이를 해줍니다. 계란이 하얗게 올라오면 밥 한 공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손으로 밥을 꾹꾹 눌러가며 볶아줍니다. 밥이 계란과 잘 볶아졌으면 불려놓은 컵라면 면을 넣고 볶아줍니다. 잘 볶아주시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컵라면 용기에 참기름과 참깨,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볶아놓은 밥을 컵라면 용기에 채워줍니다. 가득 채운 볶음밥을 빈 그릇에 뒤집어서 담아 드시면 됩니다. 짜장라면처럼 묘하게 땡기는 감칠맛의 컵라면 짜장볶음밥 완성입니다. 끼니 거르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야리저리 꾹꾹.